기 공사로. 이 커스를 이용해가지고 돼지갈비를 내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. 앞전 영상에서 닭 잡는 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무식한 칼 있죠. 돼지갈비를 내려봤는데요. 그것도 좀 불편하고 또 도끼로 해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새김칼로 힘을 주면 또 팔뚝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 그 LA갈비처럼 튼튼한 두꺼운 뼈가 아니기 때문에 물렁뼈하고 이렇게 경계점이 있으니까 이걸 한 번만 살짝만 지나가면 굉장히 쉽게 잘립니다. 되게 쉽게 작업이 됩니다. 다음은 등뼈, 등갈비 쪽 경계 쪽에 있는 등뼈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이 등뼈와 등갈비 사이에 물렁뼈이기 때문에 칼로는 조금 빡세지만 이 커스를 이용하면 이걸 역시 굉장히 수월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어렵게 잘리는 게 아니라 한번 쑥 지나가면 쉽게 커팅이 됩니다. 근데 이 단점은 이 컷솔을 최소한으로 이용해야지 이게 많이 잘 안 잘린다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뼈가루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많이 닦아내야 되고 또 손님한테 팔았을 때 뼈가 씹힌다면 큰일 나니까 최소한만 이렇게 한 번씩만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 할 때 이걸 내리려고 한 30분, 20분 정도 낑낑거리던 생각이 나던데 도구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수월하고 돼지 잡는 게 굉장히 한층 쉬워졌습니다. 저렇게 나뭇가지가 집적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니까 배수구가 저렇게 계속 막힙니다. 그래서 저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커스를 산 이유도 있습니다.